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신원소 주기율표 원소 기호 4번에 해당되는 베릴륨입니다. 네. 나노, 광학 현미경 1000배부터 2만 배까지 데이터입니다. 세계 최초죠. 네. 보고 계시는 슬라이드는 원소마다 잘볼수 있는 현미경 배율이 있는데 광학 1000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베릴륨은 탄 흔적과 함께 마치 칼로 벤 듯한 자국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과 무지개색, 예, 탄 흔적, 이런 것이 베릴륨의 특징이죠. 칼로 벤 듯한 자국과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찢어진 듯한 좀 생긴 게좀 무섭게 생겼어요. 그래서 베릴륨은 조금만 사람한테 만지거나 호흡기도를 하더라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줄수 있죠. 암에 그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네, 이런 무지갯빛인데 좀 맑고 밝은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변형된 무지개, 이런 탄 흔적이 있는 이런 건다 베릴륨의 흔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에메랄드가 베릴륨으로 해서 녹색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이런 흔적들이 보입니다. 예, 주로 인조 다이아몬드나 인조 사파이어, 인조 루비, 인조 보석을 만들 때는 베릴륨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그런 탄 흔적이 나와요. 그래서 현미경색 쪽에 나왔다 하면 100% 인조인 겁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탄 흔적들이 보이죠? 네, 4,000배에서 지금 살펴보는 거네요. 네, 자, 이제 광학 만배. 네, 광학 만배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입자들이 보이는데 단순한 불순물 분자 조직 연합체가 아니라는 걸알수 있죠. 표면에도 보시면 네, 광학 2만 배로 보면 이제 조직이 붕괴되면서 원자와 소연자들이 입자들이 모여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네, 베릴륨의 아름다운 은하다 모습 역시 우주의 모습 중에 하나죠. 네, 1000배에서 칼로 벤 모습 같은 베릴륨의 모습을 보고 있죠. 저런 형태의 넥타이 디자인을 본것 같네요. 영국, 전형적인 영국의 저런 디자인이 있는데 그게 베릴륨이었군요. 소우주를 보는 듯한 외경심을 보였네요. 광학이 지금 2만 배에서 본 겁니다. 네, 지금 이거는 이제 광학 만 배죠. 만 배에서 2만 배로 보면 작은 입자들이 단순히 불숨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게 확실히 나타나죠. 다시 한번 언급하면 베릴륨은 칼로 벤 듯한 찢어진 듯한 느낌과 함께 무지개인데 탁한 무지개 색깔의 탄 흔적이 강력하게 남아 있다면 베릴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물질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원소 주기율표를 만들어가고 있는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은 앵두금 승부 숙소 대표 박현철입니다.